여러분, 구독 해주세요. 군대를 기다릴 때 힘드셨죠? 아니요. 전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감사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있고, 주말마다 볼 수가 있고, 뭐가 문제죠? 하나도 힘든 건 없었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갇혀져가지고, 나오고 싶을 때 못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음대로 이것저것 먹을 수가 없고, 귀지대로 생활을 해야 되고, 감옥 같은 생활을 하는 남편이 오히려 힘들었겠지. 나는 내할거 하면서 뭐, 그냥 자유롭게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잠깐 떨어져 있는 게, 그냥 힘든 단계보다는 좀 많이 단단해졌지. 둘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더 애틋함이 커졌고 그리고 그 주말마다 만나는 그 시기 때마다 우리가 이제 되게 설렘을 갖고 만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다른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 같고 느끼는 것도 많았어요. 그런 정신으로 이제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다 막 이런 적은 없었는데 징징거린 적은 있어. 나와줘, 여보 보고 싶어.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그럴 때 징징거린 적은 있었는데 막 힘들어가지고 기다리는 거 이런 적은 없었어요.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은 게 당장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린데 당장 어떻게 나와? 군대가 무슨 옆집도 아니고 군대가 무슨 일반 노래 그런 데도 아니고 타령.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얘기하지, 여보야 여기서 나가면 나 타령이야. 여보 내 감옥 가길 바래? 이러거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아니 그건 바라지 않는데 여보 그냥 날라와. 날라왔다가 날라가면 안 돼? 그냥 남들이 자는 시간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통화를 이제 했지 항상.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거 알면서도 이런 얘기를 항상 꺼내고 막 그랬지. 그럼 우리 남편이 여보 내가 감옥 가는 걸 바라지 않으면은 그런 말 하지 마 여보 나도 지금 꾹 참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조금만 참아 휴가 나가니까 이러고 일주일만 참자 나 보러 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군대를 기다리고 참고 그랬던 거죠.